시간이 아닌데도 무엇일까? 제가 시험을 다 내놨었거든요. 우와, 나 어떻게 벚꽃꽃 안 꿨는지? 예? 어디 또 부르실 수 있으면 지금 빨리 부르세요. 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. 깜짝이야, 간단해. 잘해요. 아니, 오랜만에 노래해서 목소리도 안 나고 떨리고, 예, 더군다나 이제 카메라가 보통 때 한 두 대, 세 대 이렇게 와 계시는데 지금 뭐 한 열 분이 와 계시니까 어디를 찾아봐야 되지? 떨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더 잘해. 더 잘해요? 예, 네,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오라버니는 막 이 카페, 저 카페, 한가실 카페가 없더라고. 내가 엊그저께 모정현이 카페 갔다가 깜짝 놀랐네요. 그래서 진짜 많이 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계단 지금 주시네, 저렇게. 그냥 깜짝 놀랐어요. 유명하시더라고. 분당가 박통 님이시라고. 내 나이 어땠으세요? 아, 맞다. 여기 우리 오라버니가 내 나이 어땠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. 내 나이 어땠으면 여자 키 3키 올려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드셨으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 집구석을 포기하고 여기 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 쳐다보시고 같이 박수 치시면서 소리 치시면서 즐기자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내 나이 어때서 주문했으면 가자!
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으려고 일주일 하는데 진짜 힘드네. 잘해요? 네.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오늘 참 연예인 예술단에서 나오신답니다. 엄청 이쁘신 분들만 앉아계시네. 멋있고 지금 또 화장품도 오늘 계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잘 알고 얼굴들이 볼 때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오정혜씨 언니, 그쵸? 지혜씨인가? 네. 나 얼굴 이쁜 것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얼른 얼른 죽어버려야지. 내가 쓸 자리가 없어요. 얼굴 이쁜 것들. 네, 이뻐요. 네. 제가 감사합니다. 근데 난 이게 궁금해요. 복도 속에 이렇게 넣어갖고 오는 건 참 궁금해. 확인을 봐요. 이게 많이 들어서 넣어갖고 온 건지 아니면 좁게 들어서 좀 창피해서 넣어갖고 온 건지 확인을 보세요. 아니, 확인하면 안 됩니다. 마음이죠. 마음이 중요하잖아요. 천 원이 뭐 또 9천 원 먹겠습니까? 안 주시는 분들 떡 계시는데 쳐다만 보고 뻔뻔해 계신 분들 많잖아요. 네.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 듣고 나고 눈 맞으신 분 좀 양심을 찢을 것이요. 밖에 나갔다 쳐가지고 잘하지요. 네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크지바가 뭐였을까? 크지바? 여자께 하나 올려서 크지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좀 주시면 안 될까? 세상에 국방송님 근데 다 들은 거예요? 별걸 이번에 평소로 많아지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그지마 여러분 앉아만 계시지 말고 앉아계시면 다리가 약해지시니까 서서 저 같이 저 봐요. 춤 5초도 추잖아요. 여러분한테 즐겁게 들려 추는 거니까 뭐 여기서 체면 차릴 거 없습니다. 누가 본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면 그렇습니다. 자 그지마 준비됐으면 가도록 가자.
아이고, 뭘 사랑까지 하고 그래요. 잘해요. 사랑아. 사랑아. 그래요, 사랑아. 아이고, 진짜 배고파서 큰일 났네. 네, 시청 뭐 하는 건? 뭐 하시 좋아하시는데? 일부러 잘 모릅니다, 개인적으로. 아는 척 하고 있어요. 뭔 노래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? 친하고. 말씀 못 해드릴까요? 도련님? 아, 도련님. 도련님. 이게 제가 막 흔들었더니 물 먹으려니까 고기가 이렇게 떨려가지고 물을 못 마실 거예요. 야, 사랑이네! 사랑이네! 도련님 하고 또 우리 술 한잔 받고 계신 우리 언니가 신청하신 사랑아 하고 네, 사랑아. 아, 언니 입고 계신 옷이 참 비싸 보인다. 나도 돈 벌어서 저거 사 입어야지. 문현주께요? 네? 문현주? 네, 문현주 도련님. 그냥 그 뒤로 그대로 여기 오신 여성분들만 빼고 남성분들에게 드린 노래 도련님 준비됐습니다. 배움집 자신의 기록 차렷! 경례. 박수 치세요. 여러분 준비되셨지요? 네. 다 같이 박수와
느낌이 엄청 크다.
Thank you.